너무 추워. 그죠? 안녕하세요. 동동데크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본격 먹방입니다. 배고파요. 사실 바깥에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진짜 가을 단풍이 되게 많은데 날은 너무 추우니까 겨울 그 이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어딨지 내 자동차? 자동차. 일단은 지금 얘기하지 않고 우리 떡볶이님이 나오셨을 때 비주얼을 좀 보세요. 진짜 먹방 같다, 그쵸? 그러니까 오늘 먹으러 온 건 아니었는데 오늘 먹방을 하면서 자동차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맛있다. 너무 완전 쫄깃쫄깃. 오늘 먹으러만 온 건 아니고 오늘의 주제는 신형 그랜저입니다. 이미 신형 그랜저 프리뷰 영상을 통해서 신형 그랜저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영상으로도 인사는 드렸었어요. 못 보신 분 있다면 보고 오시고요. 영상을 보여드리고 나서 현대차 측에서 실제 그랜저, 이번 신형 그랜저에 바뀐 내외관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요렇게요. 사실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셨나요? 사실 이 사진을 딱 처음 봤을 때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반응이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더라고요. 아, 이게 뭐냐? 이게 그랜저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야, 그랜저가 진짜 좋아졌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 이제 비공개 미디어 프리뷰 현장에서 이 차를 실물로 봤을 때도 정말 깜짝 놀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워낙 디자인이 급진적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호불호가 확실하게 나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대체 왜 하필 그랜저에 현대차가 이렇게 급진적인 변화를 시도했을까요? 확 바뀐 디자인의 그랜저, 그 뒤에 숨은 의미들을 살펴봅니다. 일단 이번 신형 그랜저가 완전히 확 바뀌는 노선을 선택한 데에는 눈치 싸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이벌 눈치도 봐야 되고요, 친형제 눈치도 봐야 했죠. 이 라이벌 바로 그랜저의 경쟁 모델이죠. K7입니다. 올해 7월에 기아 K7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하면서 그랜저의 판매량이 뚝 떨어집니다. 지난 9월에 K7이 6,176대를 판매하는 동안 그랜저는 4,814대를 파는데 그쳤죠. 디자인적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판매 반등까지 성공한 K7. 그랜저는 이 경쟁 모델인 K7을 압도하기 위한 확실한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필요했을 걸로 보여요. 신형 K7이 중후한 미를 살리는 고급스러움에 초점을 두었다면 신형 그랜저는 중후한 미를 과감히 버렸습니다. 혁신적 스포티함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자동차의 최신 디자인 언어인 센슈어스 스포트닉스에 맞춘 방향이죠. 감성을 더한 스포티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센슈어스 스포트닉스, 감성을 더한 스포티함이 반영된 첫 번째 차가 바로 신형 소나타였고요. 두 번째 차가 그랜저가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이 문제는요. 이 친형제들끼리도 눈치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랜저 하면 사실상 소나타의 윗급 형님 모델이죠. 기억나시겠지만 올해 3월에 동생 소나타가 출시하면서 확 바뀐 모습으로 세간의 이목을 받았습니다. 아우가 이렇게 파격 변신을 한 마당에 형님이라고 점잖게만 바뀐다면 그만큼 대중이나 언론의 주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스포티함이 약간 과격해진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면부 그릴부터가 상당히 공격적이죠. 제가 실제로 그랜저를 보고 왔던 실물 후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보면 그 그리브가 더 화려해요. 사진보다도 더 화려하다라는 점. 아니 심지어는 이 동생이 소나타보다 더 젊어 보이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아니 형 이래도 되는 거야? 확 바뀐 디자인의 그랜저, 그 배후에는 이 인물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의 정의선 총괄수석 부회장입니다. 이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현대차 경영의 전반에 나선 건 지난해 하반기부터인데요. 할아버지인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나 아버지 정문구 회장과는 사뭇 다른 이른바 정의선 리더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통 경영을 강조하면서 구시대의 관습을 버리려는 시도들이 돋보이는데요. 현대차 내부 문화부터 혁신을 가져옵니다.
일단 현대자동차 내에 있는 그 직책부터 과감히 없애버렸어요. 뭐 사원, 대리 이런 직책을 없애버렸고 또 직원들에게 복장 자유를 또 이렇게 시행하기도 하고 또 임원들한테 이제 격식 없이 질문을 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같은 그런 자리까지 마련을 합니다. 이 세계 1위의 완성차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평적인 조직과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현대차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에는 결제 문화까지 싹 바꿨다고 해요. 원래는 수기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요즘 시대에 사실 왜 수기결제입니까? 그죠? 그런 방식을 두고 정유선 부회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지죠. 아니 의사결정만 통하면 되지 않나? 복잡하게 그런 게 꼭 필요한가? 이런 사고방식, 이런 빠른 결단과 대처가 현대차 내부의 의사결정을 더욱더 빠르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모든 신차가 세상에 딱 나오기 전에는 출시 전 품평회라는 걸 거치죠. 이 수많은 임원진들이 출시될 자동차를 두고 아주 적나라하게 품평을 하는 건데요.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확 바뀐 그랜저가 그 까다로운 품평회 과정을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현대차의 내부 의사결정이 훨씬 수평적이고 또 빨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나 이 현대자동차만큼 조직이 큰 회사에서는요 그런 좀 혁신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사실 원만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싹 바뀐 그랜저의 디자인은 정의선식의 혁신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신형 그랜저의 파격 디자인은 현대차의 글로벌 진출을 향한 야심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랜저가 우리나라에선 잘 팔리는데요. 사실 북미 시장에선 고전한 모델이었죠. 아제라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됐다가 판매가 부진해서 결국 2017년에 단종이 됐었죠. 그런데 이 그랜저가요 작년에 이 그랜저라는 상표를 미국에 등록합니다. 이것 때문에 현대차가 이 미국 북미 시장에 신형 그랜저와 함께 재진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외신 로드쇼에서도 현대차가 만약 그랜저를 미국에 출시할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랜저 상표를 지키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북미 시장에서는 사실상 이 풀사이즈 세단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시들하죠. 빠졌어 숟가락 어떡해. 다시. 북미 시장에서는요 사실상 이 풀사이즈 세단에 대한 인기가 시들한 상황인데요. 이 그랜저가 만약 정말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다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요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와 이게 뭐지? 이게 그랜저인가? 할 만큼의 디자인적인 혁신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신형 그랜저의 파격적인 디자인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번 신형 그랜저가 정말 이 뭐 북미 시장,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이 깜짝 등장으로 인한 파격적인 디자인, 그걸 통한 이 외신들의 주목을 끄는 데는 반쯤은 성공한 것 같아요. 외신 카인드라이버에서는 새로운 현대의 아제라 그랜저가 꽤 멋져 보인다라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고요. 씨넷의 로드쇼 역시도 누군가 2017년에 내게 아제라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말했으면 난 절대 믿지 못했을 것이다 라면서 이번 신형 디자인 변화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했으니까요. 자, 신형 K7과 신형 소나타 사이에서의 눈치 게임, 그리고 정의선식의 혁신의 결과, 그리고 글로벌 진출을 향한 전략적 디자인.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이번 신형 그랜저의 파격 디자인을 숨은 의미들을 한번 추측을 해봤는데요. 완전 변경, 풀 체인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 바뀐 이번 그랜저의 디자인, 과연 실제 시장에서도 호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에 대한 여부는 여러분이 다음 주에 있을 그랜저 신차 발표회에서의 실물을 통통테크 영상과 함께 보시고 또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주면 신차 발표회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계속 영상 함께 기다려주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먹방? 너무 사심인가? 새로운 자동차 이야기, 또 친근한 자동차 리뷰 그런 것들로 찾아오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 오늘 여러분 날씨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밥 맛있게 챙겨 드세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 멈출 수가 없는 맛이야.